선비는 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아, 네. 사람 다스리는 것도 단순해. 네. 공부한 놈들한테는 네. 칭찬해주면 네. 쓸 수가 있어. 맞아. 자기 선비들은 뭐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정몽. 네. 그래야 맞습니다. 네. 자기 임금. 네. 자기를 알아주거든. 네. 그래서 정몽전은 임금을 안 받까? 목숨을 바쳐. 네.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들은 말이야. 응? 네. 여자들은 뭘 해야 돼?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니까. 네. 여자는 네.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지. 네. 단순해. 아, 네. 우리가 이 연애를 복잡하게 보잖아. 네. 여자를 보려면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 네. 그러나 이 말은 여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맞습니다. 전 세계 여자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야 이게. 와, 이게 네. 단순화야. 아, 네.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지식인들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네.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네. 뭐 지식인들은 뭐 생태가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오만잡상이 다 있겠지. 뭐 맹자도 노자도 네. 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네. 목숨을 바쳐. 아, 안 그렇겠어? 네 맞습니다. 자기 보고 교수님 교수님하고 따라다니면 가르쳐 못하지. 네. 그렇잖아. 맞습니다. 예. 자기를 알아주는 스승이 한인은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자꾸 이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인간 관리도 단순하다. 저게 단순하다. 그치? 네. 여자는 자기를 이뻐해 주는 사람. 네. 이빨 연자야. 네. 이빨 열. 네. 여위 열기 자용이야. 네. 여율 열기 자용. 그 여자는 자기를 보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 화장을 한다. 네. 얼굴을. 네. 얼굴을 꾸민다는 거. 재밌습니다. 단순하잖아. 네, 그러니까 맨 여자 앞에 가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할 거 없어. 네. 응. 자, 이쁘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무슨 선물을 해줄까? 이러고도 말 한마디. 하, 만날 때마다 정말 이쁘다. 네. 아름답다. 이거 그냥.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얼굴이 그게 뭐냐? 이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여자들 싫어해. 네. 아, 그래, 안 그래? 네. 너 왜 그리 얼굴이 크냐? 뭐, 이러자면. 네. 그 사람이 좋아하겠나? 안 좋아. 안 좋아하지.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봐. 지켜버려, 그냥, 완전히.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응? 네, 맞습니다. 단순화시키라. 단순화시키면 성공해. 사람을 볼 때. 복잡하지가 않아. 네. 선비는 정말 지 실력을 알아줘봐. 네. 그 목숨을 걸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단순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단순화 시킬 수 있어야 네.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가능하면 단순화 시키버려. 아.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내가 수혜리별 탄지산벌레 남아가리고 환경관 스타벡이 지금 갈지비 그리 남을대 파는 이거 알테네지 파는 중 퍼세비티 문불라 탄데 오이백 탈라비 라블라부터 포네바라 기북 페라페 맨노르도 시마부터 로코리벌 리데오 그럼 이게 몇 개야? 118가지 원소 이름이야. 네. 그걸 외우는데 1분도 안 걸려. 1분. 맞습니다. 118가지. 네. 로코니폴모 리데오가 마지막이야. 네. 로코니폴모 리데오 이게 8개잖아. 네. 맨 마지막. 네. 맨노로라트 15하마타 로코니폴모 리데오. 그럼 이게 18개잖아. 네. 그러면 이 모든 걸 단순화해서 배워놔야 돼. 앞대 가면 먼저 떼가지고. 네. 그러면 맨노로라트 하면 맨날리움 노벨리움 리데늄 나도 보늄 더 보늄 맨노로라트야. 네. 그게 110번째야. 네. 어? 맨노로라도 하면 맨델레늄, 맨델레늄, 노벨늄, 응? 네. 응? 맨델레늄, 노벨늄, 니델늄, 응? 네. 로드브늄, 도보늄. 그러니까, 맨델로라, 더, 네. 이 도보늄까지. 네. 이런 게, 응? 15 하마다. 네. 그러니까, 15님 하슘, 이런 식으로, 앞대가름 있으면 나오는 거지. 이게 단순화야. 네. 너무 많으니까. 네.
수소, 헬륨, 이륨, 베륨, 물소, 산소, 탄소, 질소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오래 걸린다 말이야. 네.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네. 뭐 알텔에서는 알텔이 알텔 아제세 하면 그게 51번째거든. 네. 그지 알텔 아제세, 알테모니 텔륨 아이오딘 제논 세슘 이렇게. 네. 알텔 아제세, 알테모니 텔륨 아이오딘 제논 세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네. 앞에 알텔 아제세만 있으면 다르르 다 나오잖아. 바리세폰이 바륨 니타륨 세륨, 어? 네. 바리세폰이 바륨 니타륨 세륨, 프레스모듐 네모듐. 그러니까 바리세폰이. 그러면 이게 그냥 앞대가리만 있으면 그냥 빠르르 다 외워버려. 근데 118가리 금방 외우잖아. 네, 뭐 흙판에 적어도 뭐 안 보이게 손이 안 따라가 주지 뭐. 쓰기가 바쁜 거야. 네. 그는 것이 머리에 한번 들어가면 영이 아니지. 내가 한두 가지 외우나? 아닙니다. 응? 엄청 단순화시키는 게 우리 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 네. 그럼 우리 몸을 단순화시켜보자.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백과사전 한 건 또 모자라. 맞습니다. 예. 어마무시하게. 예. 그런데 건강에 이렇게 아니 건강식품이야? 예. 그러면 첫 번째가 적게 성질내고 많이 웃으라. 건강의 비결이야. 네. 그럼 이게 단순화된 거잖아. 네. 그치? 어, 네. 열 가지로 논하져 있어. 건강식품이. 네. 이 건강식품이, 네. 어? 네. 건강식품이 있어. 네. 어. 그러면은,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다. 건강식품이면, 두 번째, 이게, 많이 베풀어라. 소욕다시. 욕심 적게 내고 많이 베풀어. 그러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것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몸이 나빠져. 소원, 다행.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해라. 그런 게 소원, 다행. 그게 건강의 비결이야. 소육. 고기 적게 먹으래. 응? 네. 소육 적게 먹고 네. 채소 많이 먹어. 네. 소육 다채. 네. 그지? 뭐 그 소당. 그지? 네. 과일 많이 먹어. 당근 적게 먹고 네. 당근은 적게 먹고 과일 많이 먹어.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소식 밥 적게 먹고. 명상을 많이 해라. 조용히. 네. 마음을 편안해 해라.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옷 적게 입어라. 그지? 네. 소위 옷을 적게 입고. 네. 뭘 많이 해? 욕을 모욕을 많이 해라. 그지?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응? 번뇌는 적게 하고, 네. 소번, 응? 네. 응. 잠은 많이 자라. 그지? 네. 응, 소번도 하면. 네. 응.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소성, 차는 적게 타라. 네. 그지? 많이 걸어라. 네. 열 번째. 그지? 네. 소염, 소금 적게 먹으라. 다수 물 많이 먹으라. 네. 뭐 이렇게 이게 열 개잖아. 네. 그러면 이게 건강을 단순화한 거야.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한 상식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걸 그냥 단순화해 버린 거지. 네. 여기에 모든 건강에 대한 건 들어 있어 그냥. 네. 뭐 테리면 들면 뭘 조심해라 뭘 샀지만 네. 다 이야기에 속해 있어. 모든 의학 상식이 여기 들어 있는 거야. 네. 그럼 여기 열 개만 다 하면은 그냥. 가능하잖아? 맞습니다. 예. 이게 실제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식품이야. 네. 그지? 네. 건강식품. 그지? 네. 건강식품.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떤 공부로 선생님이 숙제내면 최대한 단순화해서 암기해버려야 돼. 선생님 강의 있다 하잖아. 단순화해서 다 암기해. 이런 기법을 쓰는 거지. 네. 암기를 하려니까. 네. 굉장히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수십 억까지야. 네. 그지? 네. 예를 들어서, 간디의 네. 무장주의. 네. 일곱 가지 해봐. 단순해 하는 거야. 네. 민주주의의 그 투쟁을,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단순화시키는 거지. 원칙 없는 정치지, 한문으로. 철학 없는 정치가 아니란 말이야. 네. 원칙 없는 정치가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일곱 가지. 이거는 건강한 이거 열 가지. 네.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보면 되는 거야. 네. 그냥 원칙 없는 정치. 네. 원칙이 없는 정치. 그냥 그래. 네, 이러면 그냥 여기에 다 들어있어. 정치를 단순해버린 거야. 아.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냥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양심 없는 쾌락. 네. 그냥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죄악이 여기 다 들어있어. 우리의 사회 문제점이 여기 간단순한 거야. 이거 간디가 일곱 가지를 말했지만은 이 일곱 가지가 사회 모든 정치를 줄여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 된다. 쾌락은. 네. 그러면 양심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이트클럽 한번 가봤을까? 못 갔지. 네. 그럼 안 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먹어봤을까? 안 가야 돼. 네. 집에 가서 그냥 먹어야 돼. 네. 가능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좋은 옷을 백화점 쇼핑하고 가봤을까? 안 가야 돼. 네. 저축해서 분수대로 살아야 돼. 네. 어머니하고 전부 아버지의 그 옛날 생활을 한번 비교해봐. 어디 내가 그 마음대로 함부로 까불 수가 있어? 응? 네.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단순화시켜 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 없는 재물.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노력 없는 재물, 이것이 있다, 이 말이야.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도덕는 경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격 없는 교육? 인격 없는 교육이야. 네. 인격이 없는 교육. 네. 그 다음에 또 있어. 네. 환경 없는. 응? 예. 환경 없는 과학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이 없는 과학도 예. 그 중에 들어가지. 예. 응? 환경 없는 과학.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종교. 네. 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없는 종교는 또 똑같이. 희생 없는 종교. 그치? 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아, 종교는 희생심이 있어야 돼. 과학은 환경보다 앞서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환경을 동반하는 과학이라야 돼. 네. 교육은 인격이 제일 중요한데, 네. 암기만 하는구나. 네. 인격 배양은 안 해. 네. 지식 배양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위험하다. 네. 도덕은 경제, 도덕 없는 경제. 경제는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데 뭐 맨날 일해봐야 밥도 못 먹고 뭐 네. 이래 되면 안 되잖아. 네. 그런 것이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지? 네. 노력 없이 재물을 구하려고 하니까 코인에다 말려가 젊은 애들이 자살해. 네. 이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남이 피해를 봐야 내가 돈을 벌어. 네. 내가 코인에 막 이러든 분댕이 다른 놈이 피해를 봐야 내게 올라가. 네. 이게 이 풍선법이야.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 내려가. 네. 그거를 기다리고 앉아있다. 낚시바늘 던져놓고. 네. 하, 이거 노력 없는 재물로 오는. 그래서 옆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 젊은이들이. 네. 너무 거기에 치중하고 있어. 네. 양심 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돈만 있으면 가서 포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정치는 한 놈도 원칙 안 지켜. 내가 이제 국회의원 좀 낼만하니까 비례대표를 갖다가 사고 팔아. 나중에는 뭘 바꿔버렸지? 네. 맞습니다. 군소정당이 팽 하나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갖다 가져가버려. 맞습니다. 그게 원칙 있냐? 이렇게 단순화 해놨는단 말이야. 네. 이 말이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깐디의 이 일곱 가지가 모든 정치 현황 우리 사회 문제를 단순화 해놓은 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최고 단순화 해놓은 것들이. 내가 지금 건강에 대해서는 아까 열 가지, 뭐 네. 이런 거, 뭐, 네. 뭐 사단 칠정, 네.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이 전부 단순화되어 있는 거야. 이 물질 문명은 아까 108가지 원소가 단순화되는 거야. 네. 뭐 단순화 안 된 게 있나 내 말하는 게. 무서운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단순화가 왜 필요하냐? 네.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기가 좋아. 단순화돼. 네. 그렇지? 네. 굉장합니다. 응? 굉장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인간들에게 전달하기가 좋단 말이야. 네. 교육시키기가. 네. 단순화해줘야 돼. 애들한테 너무 어렵게 하면 애들이 접근 안 하려고 그래. 네, 맞습니다. 단순해야 돼. 그래, 이게 원칙이 뭐다, 양심이 뭐다, 노력이 뭐다, 도덕이 뭐다, 인격이 뭐다, 환경이 뭐다, 응? 희생이 뭐다. 이런 걸 가르치면 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네. 뭐 경제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 해봐요. 도덕성 없는 놈의 새끼들. 예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시끈덕고 나서. 네. 맞습니다. 당신 마음, 당신이 그렇게 경제를 잘 알아? 그래 버리면, 그러면 없는 놈 뺏자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도덕성이 있는 경제가 되면은, 코인 해가지고 회사만 커지면 되나? 안 되는 거야. 이게 피해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피해자를 먹고 사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생겨. 이거는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자. 부동산에 나중에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부동산 값이 똥값이. 한계가 있어. 네. 올라가다 추락하는. 그러면 대책이 없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여기 그건 무너져. 그냥 물거품이야. 그렇지 않아?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축소판이야.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걸 잘 사람들이 암기를 안 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네. 기본이 완전히 그 기본 바탕에 축소판을 가지고 있어야 네.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 여기 쾌락에다가 노력을 넣으면 되겠어? 안 됩니다. 뭐 쾌락에다가 이거 도덕을 넣으면 되겠어? 네, 양심을 넣어야 되는 거야, 거기는. 네. 그잖아? 네, 맞습니다. 쾌락도 원칙이 있나? 쾌락에는 원칙이 없어. 네. 안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 네, 이와 같이 이것이 밑줄 긋기를 해놓으면 요렇게 거예요. 요렇게 줄 긋기를 해면. 그지? 네. 여기서 이리 갈 수가 있나? 아닙니다. 희생 없는 정치가 안 되나?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 제가 네, 시인님께서 저 일곱 가지를 가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강연에 그동안. 근데 오늘 이 단순을 주제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단순을 대입해서 보니까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다가오지 그럼. 네. 단순화를 시켜야 이해가 빨라. 그리고 이것이 대표주자야. 네. 교육의 대표주자. 응? 예. 모든 교육의 아버지는 인격 교육이라는 소리야. 네. 그지? 네, 맞습니다. 모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을 빼고 과학을 했다. 그럼 안 할 만도 못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냥 간디 말을 들으면 잊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그걸 어릴 때 다 메모해서 암기를 숙지를 해야 돼. 네. 응? 네. 뭔가 머릿속에 우주 자연의 법칙이랑도 어울려지면서
아, 그러면 도덕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는 결국 망하는구나. 망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로가 뻔해. 네. 그게 아무리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아담 스미스든 네. 하이에크든 네. 또 케인즈든 네.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케인즈의 네? 거시경제나 네. 하이에크의 미시경제 네. 다 소용이 없어. 네. 도덕이 없어. 아주 이렇게 우리가 축소시켜서 네.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거야. 네. 다 필요하지. 거시경제도 필요하고 미시경제도 필요하고 아담 스미스 국부론도 거시경제론이야. 네. 그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도덕성이 없으면 빛을 못 보는 거야. 네. 그렇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쉽게 이야기해 주지만 단 뭐든지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큰 능력이야. 내가 몇 가지 알려줬잖아. 네. 그 전부 단순하게 네. 압축한 것들이지. 네. 그 뭐 이거 막 보면 막 많은 문제가 나와. 네. 뭐 정치 이야기했지. 우리 의학, 건강 이야기했지. 내가 네. 그지? 네. 뭐 거기 교육 있지, 경제 있지, 다 있네. 네. 뭐 싹 다 해버려서 단순화시킨 거. 네. 우린 이 사회를 아주 단순화시켜버린 거. 일곱 가지. 그리고 시인님 강연도 특히 어렵고 복잡한 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단순하게 예, 이야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전번에 네. 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미국 간 거를 네. 내가 그 안보 전략이 잘했다 내가 그랬잖아. 네. 단순화시켜서 홍동백서로 이야기했죠. 아, 네 맞습니다. 그지? 네. 홍동백서로 내가 이야기했을 때도 그 사람들은 저게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인가 네. 그러잖아. 그렇지만 그게 단순화시킨 거야. 네. 중국에 가서 우리 강녀들이 중국에 가서 변명을 할 때 네. 너절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디? 이거 매직. 보드막. 예, 그 보드막. 보드막.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홍동백서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걸 홍동백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네.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빨라. 이게 우리 제사상이다. 네. 그런데 우리는 왜 미국에 가서 그랬냐. 경제는 동쪽. 응? 네. 안보는 서쪽. 어때? 네. 경동 안서다. 왜 이러냐? 동쪽은 중국이고 서쪽은 미국이야. 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중 안미 네. 이거를 중국에서 이야기할 때 꼭 홍동백서를 이야기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좋아하니까 네.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 안 할 수가 없어. 안보는 서쪽에 와서 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네. 경제는 중국, 인도. 네. 아시아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네. 우리 이런 처지요. 안보까지 이어다 맡기면 북한이 우리 가만 놔두겠어. 맞습니다. 적화지. 네. 그럼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서쪽을. 네. 안보는 미국을, 경제는 중국을. 이 양변 네. 노선을 갈 수밖에 없어. 중국이 우리 제사상도 그래서 홍동백서. 어? 예.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한 번에 함축시켜서 내가 이거 강의해줬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미국에 처음에 도장을 찍어놔야 되냐. 네. 이건 핵 문제. 네. 비상시에는 같이 하자. 네. 핵무기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대책을 세운 거야. 이걸 확보해놔야 그 다음에 이거. 중국에 가서는 이제 무슨 외교를 해야 돼? 경제. 경제 외교가 아니고 달래 외교. 달래 외교. 달래 외교가 뭐야? 달래기 하는 거지. 아. 중국을 달래는 거야. 네. 어? 네. 한방 매겨놓고 이제 달래는 거지. 아, 네. 아, 우리가 이쪽을 가는 이유는 이렇다. 네.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우리가 너구의 배터리 시장이 네. 중국을 빼고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어. 아. 배터리를. 네. 그 원료 때문에. 원료를 중국에 확보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아무리 저를 사도 전기 자동차 시장은 중국을 빼면 안 못해. 중국이 다 잡고 있어. 네. 우리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네. 경제는 동쪽에 가서 구해야 돼. 네. 안보는 서쪽에 가서. 어때? 단순하지? 네. 다 이렇게 해야 중국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이 우리 홍동백서, 경동안서, 아유 경중, 안미,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경제는 우리가 경제는 우리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우리가 미국에, 경중 안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해야 되냐? 제사상에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금방 알아. 이렇게 해야지. 뭐 어쩌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뭐 이래서 하면 복잡해. 그 단순화가 되나? 안 돼요. 이 말이 무섭다니까, 사자성은. 중국 사람들 사자성을 금방 알거든. 아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게. 네. 응? 제일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조직해가지고 팍 외교할 때 네. 중국 사람한테 인식시키면 이거 띵호 사람 저길 한문으로 따따 뭐 해가지고 덤방하라고 네. 이제 네. 우리말 실때는 뭐 통역하면 그게 제대로 들어가나? 그러잖아. 네.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 그죠? 네, 단순화가 필요하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외교관이나 이런 말을 쓰기 어려워. 네. 그래서 외교관들은 사자성을 많이 알아야 돼. 응? 네. 그래야 그 설득이 빨라요. 아시아권에서는. 응? 네. 뭐 누적으로 이야기 안 한다고 그게 되나? 응? 네. 처음에 타이틀은 이게 딱 나가는데. 네. 사자성. 네. 안 그래?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예. 빨리 또 올라가요. 예, 그리고 또 신님이 우주는 또 단순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예. 우주도 프랫달처럼 예. 태양계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무한대. 예.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서 이렇게 그럼. 말씀해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건, 예. 그것도 프랫달 공법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 네. 오늘도 너무 귀중한 선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